오늘 2019년 제9회 국제물류산업대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교두보이자 국내외 물류기업들의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급격한 환경변화는 물류산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 등은 물류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물류산업이 단순히 재활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택배나 배달 대행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기술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물류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2천억 원 규모로 늘려갈 것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활용에 주력하는 물류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는 물류기업들이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최신 물류 장비와 솔루션을 도입하여 더 나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여 국내 제조, 유통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물류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로 인해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와 유통을 포함한 연간산업 역시 발전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류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고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고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화를 운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로를 연결하고 융복합시키는 산업으로 눈부시게 존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는 2차 물류를 통한 성장만이 아니라 어느 화주에게도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제3차 물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네, 웨이뱅 김하룡입니다. 본장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고령화 여성화되어가는 인력 활용을 할 수 있으며 즉 사람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끌 수 있습니다.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로봇이 인식을 해서 로봇이 로봇을 끌고 가는 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걸 사람이 인식해서 사람이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 연구 개발 때서 저희가 직접 현재 그 생산, 직접 생산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올해 특히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물류센터라든지 또 택배 산업 쪽이라든지 그쪽의 확장성까지 저희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뭐 지자체라든지 연결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저희가 돌봄의 사업 쪽에 확장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현장에서 운행이 될 수 있게끔 만든 장비라서 바로 그 노약자라든지 또는 그 근로 취약계층 이런 쪽에서 현장에서 장비를 다루는 쪽에 아주 유익한 그런 장비로 개발되었던 그런 장비입니다. 사람이 방향만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바로 예 즉각적으로 그 전기 후진 다 가능하고 전기는 뭘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전기 배터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암페어짜리 사용하는 부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차탄식해서 이 장비 자체에서도 충전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렇게 차탄식으로 해서 별도로 충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작을 했습니다. 전체 배터리 수명은 한 1년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평상시에 그 한번 충전하면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하루 사이클 정도에 충분히 운행될 수 있겠고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시즌에 대한 부분 싱크홀리스 챔피언십의 개막전 특집